제주시가 예산이 없다며 제주시민 복지타운으로 청사를 이전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했었는데요. 수백억 원을 들여 청사를 재건축하고 근처에 건물까지 사들이기로 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제주시가 청사 재건축에 투입하는 예산은 480억 원입니다. 청사 신축 비용의 절반에 가까운 데다 일부 건물은 지은 지 20여 년밖에 안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근처에 민간 건물까지 30억 원에 매입하는 계획이 도의회에 제출되자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시청사 재배치 계획들이 6월 말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 하고 하면 제대로 된 임대가를 쳐주고 일정 정도 사용기간 하는 것들도 건물 매입안은 논란 끝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이 이렇습니다. 최종 낙찰가가 2015년 4월 당시에 5억 7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1억으로 지금 배 이상 이렇게 매입 가격이 높아져가지고 상당히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동산이 상당히 오른 부분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이 부분이 확정이 된다면 다시 또 강정을 할 겁니다. 제주도가 예산을 일단 편성만 해놓고 실제로는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집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도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요즘 땅값이 상승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추경하더라도 이 부분을 지금 다른 건 완료가 안 됐는데 이 부분에서 미분양지 지금 부분에서 완료되는 게 예산 집행 중간 점검으로 연말에 예산이 한꺼번에 집행되는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